국대 남매! 오늘은 우리가 경상북도 구미에 왔습니다. 구미하면 어떤 운동이 생각나요? 몰라. 에헤이, 진짜 구미하면 당연히 주부 배구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주부 배구단? 그럼요. 바로 그 주부야. 그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 초등학교잖아. 작가님 왜 이걸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부 배구단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미 씨만 가능했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홍주부는 저밖에 없잖아요. 정주부 하실래요? 아니요. 굉장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인동 초등학교 안에 체육관에 와, 매 주말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신대요. 뭔가 남편분들이 긴장할 법한 화면이에요. 그쵸? 지나간다. 들어가고. 와! 여기 인동 초등학교에 배구 코트 저렇게 깔아주는 게 되게 투자를 많이 했고 동호회 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동동 주부 배구단은 30세부터 50세까지 주부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이제 배구를 하는 곳입니다. 처음 치즈는 이제 LG 주부 배구 대회를 각 동마다 이제 LG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30년째. 예, 배구가 제일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그 화목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알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팀워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6인제인가요? 9인제죠? 그렇죠. 그렇죠. 동호인들은 네. 9인제죠. 네. 네. 어우, 좋은 지적 좋았어요. 똑똑해. 제가 또 배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안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오는 곳마다 팍팍 쳐내시는 게 힘이 홍금? 대단하세요. 제가 화진은 주부 배구 들어와서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얼마요? 10년. 10년? 네, 네. 주부들이 사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모든 것에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온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배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열심히 나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승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동 1위 가자! 가자! 인동동 여자 배구 동호회에 김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보러 가죠. 김연경! 아닙니다. 배구단의 김연경.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실지.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이분이신가요? 우와! 딱 코스가? 예. 무서워요. 무섭죠? 야. 조심하세요. 한 대 맞으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죠. 김현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게 네. 연습한 게 쉽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요? 네. 뭐 그냥 탑칠 될 것 같은데. 아. 네? 해보세요. 해봐요. 자, 우리 홍국대 스파이크 안 나올 거야. 저게 처음에 타이밍 잡기 엄청 굉장히 날아올랐는데 안 닿네. 어떡해. 오늘도 구역을 너무 높게 있었어요. 짱이시고요. 아, 그러네요. 예. 솔직히 여성분들한테 힙업 짱입니다. 아, 힙업에도 좋고. 힙업.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간다. 와. 마마. 굿. 다들 진짜 열심히 훈련을 하시죠. 어, 남성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웬 남자분들이 계시네요. 일명 꼴보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잠깐만요. 아, 아니 여기서 역할들이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게 도움입니다. 도움이. 진짜 가정적이시다. 예, 와이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이제 같이 좀 해주는 뭐 그런. 네. 아, 자발적으로 왕이신 거 맞겠죠? 나오기 전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지 집에서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운동한다고 열심히 집에서도 자꾸 연습하자 그러고 해서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형님 와이프처럼 잘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래. 이인숙 사랑한다. 와,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시게 된다면 훨씬 부부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은 대화도 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사냥 박사를 받고 네. 아내분을 가입시키려고. 국대, 오늘도 네.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은 국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션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이 꽃가루를 맞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목소리 들으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 자, 외치겠습니다. 마음은 국대!
자, 저렇게 해서 리시브로 맞아놓기, 그리고 스파이크로 맞춰놓기. 이렇게. 일단 리시브 팀입니다. 사실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4번 선수 너무나 아쉽다. 아, 너무 아까워. 어,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좋은 힘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사실 이게 전체 도전입니다. 리시브 포즈로 맞추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리시브 팀 다시 뛰고. 진짜 아쉽다. 이제 스파이크 팀. 네. 자, 스파이크 팀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김영진입니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우와. 대단하시죠? 와, 역시 해내시네요. 네. 와. 우리 식빵 언니죠? 자, 자 도전! 이야! 이게 주부의 힘입니다. 야, 파워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그럼요. 우리 감독님 치킨들 하면 됩니다. 이야, 와, 감독님 멋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는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 따라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이 성공의 기운을 몰아서 오늘 또 준비한 빅 이벤트가 또 있죠. 우리 남편분들이 오늘 우리 이 아내들과 대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와이프와 또 남편 이런 대결 보셨나요? 이게 바로 집안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뭐 도와주러 오신 김에 될까요? 네, 같이 대결 한번 부탁을 누가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거 완전히 이기다. 완전히 이기는 거야. 여보. 그래, 쌓인 게 많아. 약간 확실하게 이겨주겠어. 네, 맞아요. 지금부터 대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실전 들어가면 한번 보세요, 진짜. 잘하시죠? 정말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보기 전에부터 벌써 무서워요. 그런 말 있죠, 얄짤없는 말 있죠. 한 세트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5점 내기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회이기 때문에 네. 9인제로. 네, 그렇죠. 야, 지금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아내분은 배구단에 없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 랠리가 되네요. 네, 됩니다. 자, 인동동 우리 도호의 선취점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뭐 리시브 잘 못 받고 이러실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희 남편분들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런데 일단 신장에서 차이도 나고 해서 저는. 네. 아, 배우신 것 같은데. 2단 공격. 아, 인정사정 매주 나와서 다 배우시나? 이게 원래 또 어깨너머로 배워도 맞아요. 남자들은 또 습득력이 빠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신체적으로 신장도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어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 미치겠다. 귀여워. 네. 귀여워. 미치겠다. 귀여워. 지금 경기 초반이라서. 그럼요. 수 5대 2인데. 네. 네, 근데 남편분들이 응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경기 초반에 아무래도 예. 인동동 배구단이 이제 좀 팀을 탐색전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요, 저기 여자 배구는 그 네트가 낮습니다. 맞습니다. 남자 시합보다. 그래서 아마 그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하죠. 어머! 자, 이제 우리 그 주부 배구단이 맹렬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4대 6으로 지고 있는데 역시 뒷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저분은 배우셨어요. 네. 와! 아웃인가요? 인이죠. 인이죠. 네, 그렇죠. 안에 떨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에 떨어졌잖아요. 네, 괜찮아요. 명경으로 불리는 아웃인가요? 네, 마음팀이 13점으로 어머, 뒤집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역전했습니다. 힘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우! 14대 12로 마음팀이 앞서고 있는데 근데 나한테 이제 애들 또 너무하지 않나요? 왜요? 왜요? 너무 잘하잖아요. 받으지 않아서? 예. 아니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초반에 보내시더니 그러니까 경기 들어가니까 정말 얄짤이 없네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점수일지 뷰스일지 마지막 한 점! 자, 올리고요. 엘리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아, 저때 정말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와, 진짜 팽팽하네요. 저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최고치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이야! 후위 공격. 이야, 이겼습니다. 마음팀의 승리입니다. 오늘 경기 임해보시고 어떠셨어요?
신랑하고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배구라는 취미생활에 정말 푹 빠져서 매일 생활이 즐겁습니다. 남편들이 의욕은 넘쳤는데 우리 주부들의 열정을 이길 수가 없다. 대회 인정입니다. 열정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주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배구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겁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우리가 누구? 마음을 굳게! 와.